사실 좀 이 화면을 기다렸어요. 이야, 젊은 피들. 이렇게 잘생겼어. 아오, 우리 용대 씨. 아, 내가 단식 연습을 하게 될 줄이야. 태권 형님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니까 내가 오히려 불안해진다니까. 뭐지? 근데 단식 잘하는데? 그럼요. 본인이 100% 이길 거라고 자신한다니까. 진짜요? 어. 100%야? 어. 일단 비웃는다. 안 질 것 같은데요, 근데?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 단식 잘하나 봐요. 되게 여유가 있다, 여기는. 매운맛을 보여드려야 되겠어. 그래, 할까? 훈련 보고 싶어요. 11점 한 세트, 2대1로. 야, 워낙에 잘하시니까 2대1로 하네요. 화이팅! 아, 스매시! 아이고, 못 받았어요. 어떡해. 말도 안 돼. 번역을 걱정하게 생겼네, 이거. 됐다. 날리자. 드롭샷. 오. 오, 좋았다. 오, 여기 또 묘미죠. 에어핀. 오케이, 아웃. 뭐예요? 오케이. 와. 야, 2대1로도 좀 하시네요. 아, 근데 진짜 힘들겠다. 힘들어, 되게 힘들어. 오, 백핸드 좋은데. 와! 와! 야, 용대 형 진짜 경험치가 있으니까. 레전드, 레전드. 무시 안 되네. 앞으로 갔다 뒤에 갔다 얼마나 힘들겠어. 어머, 어머, 어머. 아. 오. 이야. 어허, 아, 힘들다. 여기도 힘들다. 아, 여기 약하네, 다들. 네. 아, 전위로 못 뛰어오는 거예요. 여기 약해. 네. 넓으니까. 이럴 때는 전위에 있는 선수가 대신 해줬는데. 그렇지. 어, 타이밍 왜 이렇게 안 되냐? 바로 단식하시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속마음이 그냥 나와버리네. 백폭을 해버리네. 와. 아이고. 아, 뭐야. 아, 근데 못, 체력이. 못 뛰어들었어. 어, 아, 타이밍이 안 잡히네. 아, 헤어핀 약하네. 헤어핀. 짧아, 짧아. 저건 연습 많이 해야겠다. 안 돼, 안 돼. 어서! 아, 이거 화나야 되는데, 씨. 복식을 단식으로 상대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훈련이니까 하는 거죠. 훈련 되겠다, 근데. 여기서! 아! 지금 체력이 떨어지니까 되던 게 안 되고 있어. 이런 걸 잡아야 돼. 와. 아이고, 이거 아유, 팔이 안 움직여. 아,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걸리네. 굳었는데. 점점 차이 난다. 말렸어, 말렸어. 아, 아, 적응 많이 하셔야겠다. 오케이. 오, 사이로 꽂았어요. 된다, 된다. 이제 감찾는 거니까. 이야. 오, 잘 받았다. 아, 짧아. 짧아, 짧아. 자! 이대로 어렵죠. 크게 졌는데? 4점밖에 못 냈네요. 어, 왜 벌써 힘들지? 쉴 거야, 진짜. 저도 아, 단식은 해볼만 하겠지 했는데 막상 연습해보니까 힘들지. 21점 차. 이게 3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 와, 이거 정말 저 힘든 도전이 되지 않을까. 아, 좀 힘들죠. 만약에 두 수까지 가면 양쪽에서 합쳐서 40점 내야 되는 거예요, 한 세트에. 엄청 센 거예요. 힘들어. 아, 이게 안 돼. 씨. 복식만 했더니. 해피 연습을 해. 아, 저게 아, 이걸로 이기려고.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적응을 둘 다 해야 돼요, 두 분 다. 네. 사실. 복식 선수들이랑 단식 선수들은 확실히 좀 달라가지고. 헤어핀. 우와. 아, 짧아, 짧아. 아. 이런 거 복식할 때 안 하잖아. 아, 씨. 아, 안 하던 거를 하니까. 자.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감이. 감 찾는 게 중요하지. 태원이 형은 헤어핀을 못 해. 아. 헤어핀 잘 못하시네. 그지? 헤어핀 못해.
나도 다 파악하고 있다. 해피 연습을 해. 일단 감각 찾기에 주력을. 근데 저 전략이 좋은 게 하태호 형님 체력이 안 되니까 예. 때리려면 뒤에서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아서 살짝 툭 넘겨서 앞으로 뛰어오게 만드는 오히려. 거죠.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아까 하태호 선수 훈련한 거 봤지만 헤어핀이 굉장히 약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있거든요. 예. 예. 서로 헤어핀 많이 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그래서! 네트에 자꾸 걸리네. 확실히 각도가 다른가 봐요. 가! 그래도 끝까지 하시겠지. 훈련하던 게 있으니까. 아, 오. 아, 오. 스매시 연습도 열심히 합니다. 충분해, 충분해. 1대1은 또 잘 돼. 조금만 해도 감각이 올라온다. 다행히 감각이 빨리 올라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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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복식을 하다가 단식하려니까 어려움이 그러니까, 느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두 선수 다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적응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치.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윙? 어? 참 내가 몸보신 새끼 준다 갔는데 얼른 뛰어와야지. 이만기 선생님이다. 제일 유명한 집에서 내가 오, 왔나?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두 분이 친분이 있으시구나. 잘 되셨습니다. 아유. 왜 늦게 왔노? 음식이, 아유. 어? 예? 왜 늦게 왔어? 차가 좀 막혀가지고. 차가 막혀서? 예, 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짱은 좋아하지? 아, 좋아하죠. 어?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는다고? 예, 예.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못 먹었는데 이제 그 장어에 대한 좀 기억이 있는데요 선수 할 때요. 어, 그래? 뭔 기억? 그 아테네 올림픽 그 나가기 전에 이제 협회에서요 이제 출전 선수들한테 전부 다 이제 보약을 해줬거든요. 오. 아, 그 협회에서 보약도 해주나? 예예 예, 이제 그 배드민턴 성적 좋기는 좋네. 우리는 예. 진짜 아무것도 없다. 성적 잘 내라고 보약을 딱 해줬는데요. 혼합복식 선수들한테 김동문 선수하고 라기민 선수한테는 좀 더 좋은 걸 해줬는데 그걸 장어더라고요. 저희 이제 나머지 선수들한테 그냥 한약을 해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김동문 선수가 자기가 장어를 못 먹는다고 저를 주더라고요. 근데 먹을 때는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한 걸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이야, 봤나 보다. 장어가 네. 받아. 예, 그래서 그거 먹고 그랬는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거든요. 오늘 이거 장어 먹으면 그래서 내가 예. 국대는 국대다 한다길래 예, 예. 예, 좀 먹여가지고 예, 예. 예, 왜냐면 이게 보신이 중요하거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게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예. 잘 먹어야 돼. 선배님이니까 또 잘 아시죠.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겠죠. 페이스 메이커를 해주셨네. 똑같은 국대를 하재. 예 맞습니다. 이제 용대하고 하거든요. 예 되겠나. 이거 아드님이 했던 말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도 들었던 되겠어요? 얘기예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되겠나? 처음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았는데요. 제가 훈련해 보니까 이길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막 그때. 이길 것 같습니다, 형님. 마음은 진짜 한 손만 갖고도 내가 이렇게 눌리고 이러는데 예. 막상 해보니까 예.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 비하인드 스토리 듣고 싶었어. 맞아. 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시네. 아 벌써. 야. 아, 벌써 힘이 나는데요. 힘이 난다고? 예, 벌써 예. 아우 좋다, 장어. 아이고 아름답네. 요즘에 좋지. 하나씩 먹어줘야죠. 여름에는 기력 회복에 최고죠 뭐. 소금, 간장, 양념. 야. 비주얼만 예. 보도하네요. 그렇죠. 이게 예. 국룰이죠. 일단 먹어라. 예.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네. 아. 그렇죠. 깻잎을 싸야 돼요. 저기에 힘이 많지, 꼬리에. 생강. 어우, 잘 드신다. 아, 맛있겠다, 여기. 어우,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나 봐요. 옛날 생각 나시겠다. 그래. 맛있습니다. 자, 맛있습니다. 네, 회장님 어쩌다 씨름을 안 하시고 씨름과 관련이 없는 배드민턴 하시고 또 회장님까지 하시게 되셨습니까? 어? 진짜로? 뭐라고?
아 그래요? 어머머머. 너 왜 나오셨나 했더니 관련이 있으시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배드민턴 라켓을 들었냐면은 예. 아 나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건강 찾는 운동을 하나 해야 되겠다. 예예예. 예, 예.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라켓을 들어갖고 이제 지금까지 꾸준하게 아. 배드민턴 하다 보니 10년째 내가 지금 아우. 도 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경남 배드민턴 협회 협회장이에요? 너무 뜬금없다. 뭐야? 어 그럼 구력이? 40년. 40년? 나도 배드민턴 1위단자. 씨름이는 아니다. 씨름이는 아니시네. 어쨌든 이제 회장님 이제 협회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시겠네요. 근데 국대는 국대대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뭐? 선수 때 제대로 못 보여준 저를 다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올림픽에 메달 따지면 다 보여준 거지. 솔직히 은퇴식도 제대로, 은퇴 경기도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 아, 못했나? 예, 예. 그냥 뭐, 불 꺼지듯이, 사그라지듯이 그냥 그렇게 이제 그만뒀는데요. 저걸 저렇게 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아니, 내 중요한 얘기하는데 집중이 안 되네. 둘리 같아요, 둘리. 짱구. 아, 재밌어. 아테고 선수. 가장 큰 이유는 배드민턴 기량만큼은 제가 용대한테 안 뒤진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그 승부건성이 살아있네. 그래, 맞아. 아, 지금도 배드민턴 하면 제일 좋고요. 행복하고요. 즐겁습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아, 멋있어. 있네. 저 말이 진짜인 것 같아. 표정에서 드러나.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예, 예. 야 이게 되겠나 생각을 했거든. 예. 근데 나머지 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처음보다 예. 지가 이긴다 하더라. 신고는 도 보고 지가 이긴다고 나가고. 내가 이제 문대성 씨랑 만났거든. 대성이를 예. 만났길래 니 되겠나 이런 게 진짜 이긴대. 근데 회장님 이게요. 어. 장비를 안 들고 하는 종목들은 적거든요. 근데 탁구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네. 아, 펜싱도 이기고. 예. 어 그러네. 탁구이 있고. 예예. 예. 장비 들고 한 거. 그다음 니네. 예예. 예, 접니다. 장비 종목은 레전드 승리가 좀 많았죠. 어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래요. 장비빨 있어요. 공통점이 있네요. 용대야 누워. 그래. 용대 듣고 있나. 앞으로 배드민턴은 내가 접수한다. 그렇지. 용대. 취하신 거 아니죠? 저 아이컨택 하시면 안 돼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아니 뭐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방송 욕심이. 제가 용대하고 경기하면요 점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트 스코어? 예, 세트도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요.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 인정하세요. 빡시게 가면은 2대 1 정도. 아, 한 게임 정도는 제가 이긴다. 예. 아이고. 빡시게 해도 2대 1. 더 심하게 해줄 거. 아 지금 심하게 얘기하셔서 2대 1 아닙니까? 아니다 아니다. 더 심하게는 2대 빵. 냉정하게 보시는 거죠. 장어 다 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예상은 2대 0으로 이기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도 뭐 용대가 아직 현역이고 하니까 용대도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2대 1로. 꿈은 너무 크게 꾸지 마라. 적당하게 꾸어야지 적당해. 아니 마음은 진짜 제가 2대 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오 자신. 마음은 나도 지금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워낙 한번 해보셨으니까. 너무 이용대 선수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나는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택은 꼭 좋은 경기 성적 이루기를 바랄게. 아 졸려. 이기자, 이용대. 어머. 화이팅! 화이팅! 아우. 날씨 좋았네. 날씨 좋아. 오. 아. 열심히 하신다. 둘. 진짜. 훈련 진짜 열심히 하셨대요. 둘. 페이스메이커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둘. 하나. 둘. 어, 왜 땡볕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지?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 아홉. 이용재. 용재 기다려. 우와.
와. 우리 용대 씨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오. 오. 이야. 어, 스매시. 오.